저는 사실 그 탈북할 때 북한에서 이른바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전노동당 비서의 탈북 소식을 들으면서 저건 정말 모든 탈북자들에게 용기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걸다 버리고 소위 그 민족을 위해서 탈북한 데 대해서 한국 언론에 대해서 정말 큰 이제 경이로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월에 이제 백악관에서 부시 대통령을 만나면서는 정말 이렇게 확실하게 김정일을 악으로 규정하고 김정일 정권을 그리고 정말 작은 일이지만 탈북자들이 저들이 고향을 위해서 나름대로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데 격려해 주시고 진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사진까지 찍어준 데 대해서 참 긍지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저희들이 참 어려울 때였는데 미국 정부의 그리고 부시 대통령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참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그건 단지 비단 저희들에게뿐만 아니라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그 소식을 접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의지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도 작가였고 여기서도 지금 그 작가 수업을 한쪽으로 받고 있어요. 지금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체코의 하벨 대통령, 바첼라프 하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시민이면서 자신이 말대로 하면 그리고 작가이겼던 그가 체코의 민주화를 이뤄내는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여러 번 만나봤었는데 참 저는 평범한 사람도 큰일을 할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